네, 안녕하십니까. 태공조사입니다. 오늘은 항공 촬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의 대명 낚시터입니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 마리수란 그리고 청룡도 3위대를 두고 가지바늘을 달아 철갑상어와 메기를 노려보겠습니다. 파냐의 보스 신형 파이널 받침들입니다. 파냐의 보스 기존 받침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씨입니다. 차에 장난감 드론 있는데 그거 줄까? 크기는 요거랑 비슷한데 카메라도 있는데 화질이 좋진 않아요. 옆에 있던 꼬마와 아빠가 드론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드론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풀업 날개 여분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끝에 여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상한 데 있어요. 그것만 갈고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이거 연동하는 건가요? 화질이 좋진 않아요, 카메라가. 고맙습니다. 이거 어플 설치해서 예. 어플은 얼른 요거 모델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플 설치하는 거 있거든요. 아, 요거요? 아, 요거 S8S 아, 예. 핸드폰 여기다 꽂아가지고 블루투스로 하죠. 아, 고맙습니다. 여분 날개. 고맙습니다. 근데 작동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요거 돌려가지고 예, 바꾸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삼촌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와서 여기서 날리고 놀던 건데 충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드론 날리실 때 비행금지구역 확인하고 날리셔야 돼요. 네, 그 뭐 밤에 날리시면 안 되고요. 오전 10시 30분 매기 방류 타임입니다. 드론을 띄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The return point has been refreshed. Please pay attention to the position of the return point takeoff. 양평 대명 낚시터는 거의 매일 향어와 메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드론에 손짓을 해서 갔더니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철갑상어입니다. 패대기에 또 패대기. 철갑상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철갑상어는 뭐니 뭐니 해도 매운탕, 아니 뇌진탕입니다. 메기를 매일 방류하면서도 방류할 때마다 양이 저렇게 많습니다.
배터리도 거의 다 돼 드론을 복귀시켰습니다. 야, 18% 남았어. 아, 감사합니다. 드론을 받은 꼬마가 잘 먹을게. 음료수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가. 오늘 또 꽝 냄새가 나는데요. 철갑성한 네 마리 들어간 거예요 오늘? 아니 녹화. 철갑성어 잡아도 끝다고. 철갑성어 잡아도 끝다고. 드디어 메기의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야 떠줘 이걸로. 야 떠달라. 기다려. 어, 그걸로 올려. 오케이. 딱 이렇게 보여.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꽤 크다, 그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 먹고 계속하겠습니다. 맞아. 어, 왜 내 옆에 앉았어? 존맛탱이라고 이게. 근데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럼 지금 얘기하지. 밥도 못 가져도 되니까. 제 입맛에는 안 매운데 매운 거. 진정한 고수시네요. 딱 중량 안 재고 딱. 그래. 고수시 크게 사는 얘기만 잠깐 안 해줘. 감이지 감. 음식은 감. 안 돼. 조금만. 볶아서 좀 덜 맵겠다. 여기다 넣는 게 안 돼.
즐기다가 진짜 우리는 술 안 할 텐데. 어, 오늘 빼시네요, 오늘은. 에? 어? 오늘 빼시네. 맞아요. 와, 배부르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예요, 아주 그냥. 자리를 피해 있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갔다가 갔다가. 서서히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좀 작아지지? 여기 양평 대면 낚시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니토가 저 형인가? 아, 모르겠구나. 저녁이 되면서 라이브도 켰습니다. 이날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에서 아는 척 해주신 구독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이건 누난가 보네. 두부장수라니요, 개장수입니다. 인심 좋고 재치많은 대명낚시터 사장님입니다. 촬영하고 있다니까 창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양평 대명나시터에서 오늘도 힐링을 하고 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